캐리 큐브의 악서 기대비용 3195개면 얼마야? 어, 200만원 상위 50% 200만원 평균 63%가 300만원 정도 되는군요. 우리 본조님께서 큐브는 아예 사면 되는 건가요? 20개만 사겠습니다. 아, 네네. 각종 노가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각종 노가다 비용은 1000원입니다, 고객님. 각종 노가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고객님이 빨리 팔 수 있게끔. 서비스. 아, 시청자를 생각해서 큐브를 하자고. 어허, 그 말이 좀 일리가 있구만, 걔를. 일리가 있구만. 이거, 일리엄을 키우러 가야 되겠구만. 아, 나는 이런 걸 좀 까는 걸 선호해. 이런 게 또 쌓이면 정말 귀찮은 거거든. 이런 거 해주면 이제 고객님께서 아 이것까지 해준다 이제 감동을 받는단 말이지.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큐브 망하면은 위안이라니 아닙니다. 잘 되실 겁니다. 오케이 이제 본격 시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왔군요. 제가 햄진단을 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? 기억이 나는군요. 그때랑 비슷하네요. 비스무리하고만. 직업은 보호마스터입니다. 자그마치 주드테스 75,000을 향해 가고 있지요. 그것도 블랙하트를 끼고 말이지.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, 8세트 가시는구나. 그 다음에 커퍼링을 맞추면 9세트인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030%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. 아 이탈이시면은. 근데 이탈 노릴 거면 이거 블랙큐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긴장감을 위해 마지막 줄 가리달라고.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가능하죠. 네네. 어 화면 가릴 거 나의 얼굴로 해. 우리 본주님께서는 공포를 띄워야 되잖아. 공포와 박무가 나올 때 보면 되겠구만. 이탈. 죽으려 죽으. 이럴 수가 이럴 수가. 오 마30 나왔나요? 아 덱슨가벼? 이거 아 또 왜? 아 또 돈이 없다고? 아 이거 돈이 왜 자꾸 막히냐? 아유 10억 주네. 어디로 갈까요? 우리 시청자분들의 추천 위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마력이 넘치는 곳을 가야 반대로 공포가 나온다. 마력이 가득한 숲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력 공12 같은 거나 한번 볼까요? 아 방방마가 나왔군요. 마력이 가득 찬 것 같은데 잠시만. 반발하는 곳을 가야겠습니다. 마력이 넘쳐서 안 되게 되게 반발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. 아하 마력이 반발하는 숲으로 왔습니다. 방금까지 넘쳐 흘러가지고. 아하 이거 뭐 한 번 안 나오는구만. 그지? 아 궁도줄 보기도 참 쉽지가 않구만. 어? 힘 힘 12% 나왔어요. 힘 12%.
악무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뭔가 이탈이 나오는구만. 오와 설마. 안녕하세요. 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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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미쳤다. 아 2인트였구요. 아하 이거 공격력을 띄워야 되는데 마력만 나오는군요. 아 근데 공도절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근데 그죠? 공격병으로 가겠습니다. 공격병 몬스터가 있는 공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억지냐고요.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나와야지 그런 게 있을 텐데. 안녕하세요. 35-91호군요. 짜잔. 어? 어 나왔습니다. 10이 나오면 가나요? 이런 것도. 아 근데 9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. 이건 안 되겠지요. 이탈이를 원하시니까. 아하 까비 까비 넘어갈까요? 우리 본주님 어떡하십니까? 일단 넘어가야겠지요. 공격병을 잡으러 왔더니 이거 공격력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먼. 뭔가 좀 나오는 것 같네. 여기서 뭔가 좀 나오긴 한다 이것저것. 아 또 다음 이야기 안 나오나요? 어어 왔다 초공이 36만이면 이거 뜬거 아닙니까? 에디션을 없는데. 어 진짜 왔습니다. 제가 드디어 우리 본조님이 원하시던 공 30%를 몇 개 쓰지도 않았군요. 결말적으로 말이죠. 우리 본조님이 원하시던 공 30%의 엠블렘을 먼치가 띄워냅니다. 공격력 보스를 아이고 2만원 소원을 에이득. 뭐 또 할 거 없겠어. 나가도 되겠습니까? 아 나머지 돈으로 에디셔널도 알겠습니다. 다음 에디셔널 나머지 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 유니크 벌써 유니크 위자면 공 30%를 뽑았고. 아 레전드리 벌써 아 벌써 이러다 애들 030까지 뽑는 거 아니야? 아 까비 아 아쉽습니다. 세렌 엠블렘 100만원에 위점 30% 에디 레전까지 아주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감사드립니다.